네, 안녕하세요. 모형비대입니다.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B마이크를 구매했는데 보야의 BY-M1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PC와 핸드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죠. 정말 가격 대비 녹음된 소리 품질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막상 구입하고 나서 세팅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PC, 컴퓨터 마이크 잭에 연결하신 다음에 전원을 켜시면 녹음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헤드폰 잭과 잘못 꽂을 수 있으시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꽂고 녹음을 하시면, 소리 씹힘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쭉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보드 환경 설정에서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해 주면 이런 현상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거하더라도 소리가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크게 하려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소리 씹힌 현상 보드 환경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 작업 표시 있죠? 작업 표시지를 보시면은 요 스피커 모양 있죠? 스피커 모양 리얼 HD OHD의 오디오 관리자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요 마이크 항목에 보시면, 아, 잠깐, 잘못됐네요. 마이크 항목에 보시면 요세 가지 항목 있죠? 세 가지 항목을 저는 다 활성화 시켰습니다. 지금 다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녹음 볼륨은 최대한 키웠고요. 증폭도 30dB로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폼맷은 저는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나머지 네 번째 요 항목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걸로 선택해 보니까 녹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스튜디오 품질로 했고요. 아, 참 그리고 지금 컴퓨터 사용하시는 보드에 따라서 이 항목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이 GUI나 인터페이스나 이 메뉴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세 가지는 아마 내용이 비슷하게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갖고 참고하셔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리 씹힌 현상은 좀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좀더 크게 하시고 싶으시려면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캠타시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영상 녹화 중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캡처된 그림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캠타시아 화면인데요. 캠타시아에서 소리를 증폭시키려면 색깔이 아, 괜찮네요. 여기 항목을 보시면 오디오 이펙트 있죠? 오디오 이펙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볼륨 레벨링을 클릭하시고 요거를 요 오디오 파일에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적용하시려면 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 값하고 여기서 이 커스텀으로 적용을 시키시고요. 요세 가지 항목 값들 있죠? 요것들을 수정해 주면은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녹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하시려면은 제가 아직 동영상 녹화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하는 방법은 오디오 파일 있죠?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여기 오른쪽 메뉴에 개인 값이 보일 거예요. 요게 지금 저는 최대한
채드로 느껴준 거고요. 아마 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목 값을 올려주시면은 소리가 올라가니까 크게 나오니까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OBS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OBS 잠깐 보여드릴게요. OBS에서는 소리를 크게 하시려면은 여기 마이크 보조 항목 있죠? 여기서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맨 끝에 오디오 고급 설정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마이크 보조라는 항목에 요 132 값이 보이시죠? 처음엔 이게 100이었습니다. 100이었는데 제가 수정을 했고요. 130으로. 이렇게 130으로 수정하면 소리가 더 크게 나오니까 이런 메뉴들을 활용하시면은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녹음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